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는데 막판에는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오르락내리락 반복했지만 역시 오늘도 약보합으로, 강보합이 아니라 약보합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강세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얼마나 가 있나요? 2808 같이 갔습니다. 얼마까지 시장이 갈 거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3500포인트 갈지, 4000포인트 갈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것만 저는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그 방송 사이트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했을 때도 역시 저는 간다고 그랬고요. 또, 여기서도 역시 현금 확보를 외쳤을 때도 우리는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수경기는 엉망이 돼서 개인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거의 상가들이 텅텅 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오늘도 투자 종합을 한번 보면요.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 매수 가담에서 강력하게 지금 코스닥을 금융투자 5,900억 샀습니다. 또 외국인도 코스피를 사듯이 2,800억을 사고요. 개인은 공이 9,000억씩 매도를 했지만 또다시 코스닥 개인 기관과 외인의 코스닥 사랑은 내년 연초장을 상당히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 대해서 개인들은 도망가는데 기관 위에 쌍끌이 매수함으로써 내년 연초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럼 지금 954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954, 1000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 넘어가면 매물대도 없어서 1030의 매물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상승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간다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추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맞춰봤자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 갈지 1030이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갈 것인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좋은 주식을 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지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9만원을 간다, 9만 7천원을 간다,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 간다는 것은 뭐죠?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물량이 디램 반도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11월에 이어서 12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더 멀리 갈 것으로 봐서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종목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죠.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장비. 이렇게 세 종목을 수출 규제했다가 일본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빨리 국산화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이미 7월 1일 날 특히 소재에 관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오션 브릿지.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나요?
동진세미켐.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죠? 그 다음에 워닝 모티리얼즈. 거꾸로 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다음에 하나 모티리얼즈. 그 다음에 SK 모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소재 제품인데요. 자, 주목해야 될 것은 SK 모티리얼즈라는 거죠. 이것도 소재 제품인데, 주로 하이닉스에 납품하죠. 자, 그러면 이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SK 모티리얼즈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SK 모티리얼즈가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일본 JNC와 합작으로 OLED 소재 시장에 진출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2차전지 미국 소재 업체 그룹 14에 투자를 해서 실리콘을 사용한 음극재 기업입니다. 음극재 기업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전기차의 이 음극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세 번째가 뭐죠? 이거는 기존의 뭐죠? 예, 반도체 소재인 에칭가스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지만 역시 SK 모티리얼즈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2015년도에 6만 2천 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자고 제가 외쳤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 갔나요? 에, 참 많이 갔습니다. 587%.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6년 만에 587%. 1년에 100%씩 넘게 수익을 주고 거기다가 또 배당까지 주는 놀라운 기적의 종목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걸 분석하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재무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무 분석을 보면 매출액이 6,873억에 7,720억에 올해 9,456억 예상입니다. 영업이익 보면 1,800억, 2,100억, 올해 2,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561억, 491억, 531억, 566억, 620억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따라서 성장도 예, 29, 30, 29.53 성장도 꾸준하고요. 그럼 이런 기업은 뭐죠? 현금 흐름이 나쁠까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겠죠. 역시 5년째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예. 네.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지금 PBR은 상당히 9.27이고요. 퍼가 30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듯이,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됐죠? 예, PBR은 2.0이고 퍼는 21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모티리얼즈는 주가가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 예, 당연히 좋다고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역시도 예, 몇 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를 냈죠. 캐시텍 또 올라갔나요? 예,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원익 IPS는 어떻게 됐나요? 원익 IPS는 아직 신고가를 내지 못했지, 역사적 고점을 넘지 못했지만 역시 네페스가 아니 아까 케이시텍이 넘어갔고요. 유진텍도 아직 못 넘어갔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런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SK 모티리얼즈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당히 예,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에도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종목으로서의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예, 여러분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이유가 됐죠.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 기업 분석으로서도 상당히 예,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죠? 또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다. 차트는 아직도 가고 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배우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그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커질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핵심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늘은 예, 말씀드리고 짧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